Let's make it count. I must practice stories. Next, GSL Season 2. Renaissance. 2019 Mountain Dew GSL Season 2. Codex. Renaissance.2019 마운틴 듀 GSL 코덱 32강 기조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세현이고요. 도움 말씀 황영재, 박진영 해설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라간 선수들 명단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현재까지 6명의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A그룹과 C그룹에서 올라간 선수들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현과 이신영, 김주영과 고병재, 김도원, 남기웅 선수 올라갔어요. 네, 일단 뭐 종족 구성을 봤을 때 딱 한 종족이 눈에 띄죠. 어그가 현재 이제 두 선수, 한 선수 한 명이 이제 잘못 나갔고 한 선수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펼쳐지는 경기에 있어서도 과연 이제 저비의 이런 그 수를 채워줄 수 있을지가 포인트죠.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는 한희석 선수와 어윤 선수가 추격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렇다 할 성적이 추가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1등으로 올라가겠다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32강 D조에는 임재덕상을 받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한희석 선수입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꾸준함을 상징하는 임재덕상, 그 11번째 수상자가 오늘 경기에서 탄생했습니다. 10연속 코데스를 맞이하는 한희석 선수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트로피 받으시고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먼저 임재덕상 수상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 임재덕상 받아서 기쁘고요. 벌써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게 참 뜻깊은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10연속 코데스 받은 게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016년 첫 시즌부터 한 시즌도 빠짐없이 꾸준히 올라오셨는데요. 그런데 작년 초까진 32강뿐만 아니라 16강도 꾸준히 올라가셨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한데 오늘 경기 각오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우선 뭐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오늘 뭐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다들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상을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한희석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희석 선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32강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32강 그룹 기아 대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동준, 장현우, 한희석과 어윤 선수 추격하죠. 4명 중에 2명이 살아올라갈 수 있는데요. 백동준 선수 지난 시즌에 무사히 포스를 뽑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만 위로 쭉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다만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백동준 선수가 아무래도 탑티오로 현재 이제 4명의 선수 중에서 이제 가장 확률이 좀 높고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어윤 선수가 있긴 한데 이제 어윤 선수가 백동준 선수에게 치명적으로 약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두 번째 순위로 약간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8강의 주인공이 백동준 선수거든요. 오늘 미소 지면서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투표전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백동준 선수가 탈락을 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폼이 좋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선수들과의 상대전적으로 보게 돼도 밀리는 선수가 딱히 없거든요. 특히나 백동준 선수가 약점이라고 손꼽히는 거는 이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투표전인데 장현호 선수를 만났을 때는 많이 웃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도 보여줘야겠죠. 네, 오늘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백동준 선수가 지난 시즌 8강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상대가 조성 프로토스였어요. 프로토스에게 무너졌죠. 네, 뭐 이제 그때 아픈 기억이 있긴 하지만 워낙에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고른 성적이고 게다가 그 상승세가 뭐 완전 가파르게 확 올라가지 못해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만큼 폼이 좀 좋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슈퍼 토너먼트에서 무너지면서
푸푸전에서 조금 약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오늘 극복해야 되고요. 장현우 선수는 이제 가능성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작년 슈퍼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폼이 끌어올라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번에 예선을 통과한 만큼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팀원들이 연습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 있고 올라가게 된다면 16강 이상을 바라보겠다 얘기를 한 만큼 네. 백동준을 상대로 시작하는 그때의 그 모습부터 그렇죠. 제대로 된 모습 보여줘야죠. 장현우 선수가 코데스에 2연속 올라온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네. 뭐 그만큼 이제 성적이 좀 아쉽죠. 특히나 장현우 선수의 경우엔 그 팀원들의 그 상승세를 생각해보면 더 뭔가 이제 아쉬움을 느낄 수 있긴 한데 다만 이제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동족전엔 장현우 선수가 가끔씩 이렇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게 동족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푸푸전을 극복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백동준 선수고 이번 시즌 가능성에서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장현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1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됩니다.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파란색 백동준 뉴비 Dear. 최세가 슈퍼토너먼트에서 선전했죠. 이번 시즌 4강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장현우 선수. Jin-Air Green Wings, Creator. 2015년부터 코데스 32강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은 16강 돌파해봐야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백동준 선수와의 상대 전적을 보게 되면 2대1이에요. 그리고 백동준 선수가 2대1로 딱 한 번 이겼는데 그게 군단의 심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 때, 레더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 백동준 선수가 많이 우위를 접하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장현우 선수는 그거에 위축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장현우 선수가 보여줘야 되는 플레이는 이전에 슈퍼토너먼트에서 김도호 선수에게 패배할 때 그때의 경기력 중에 이긴 경기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탄탄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백동준도 충분히 당황할 수 있어요. 네. 먼저 들어와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백동준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요즘 들어서의 프로토스의 프로토스의 동족전은 뭐 무난하게 보호 맞춰나가는 식으로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를 막 계산한다 이런 양상이 최근에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공격적인 플레이가 요구되고 있죠. 아 파이팅 잘 오셨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GSL의 인기는 나날이 커지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슈퍼 토너먼트에 정말 많은 푸푸전을 봤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네. 봐가지고. 아마 이 두 선수 입장에서도 그때의 경기들이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됐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그냥 무난한 그런 그 운영을 준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네. 보통은 이 수청탑의 그 위치 그리고 초반에 선택하는 그 건물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초반에 이제 어떤 병력을 생산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정석으로 맞춰간다고 했을 때는 추적자 한 개와 파수기 하나를 찍어주면서 네. 환상주사를 정찰을 해주는데 그 사도 두 개를 찍었을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인 액션이거든요. 근데 추적자 두 개를 찍는 건 거의 나오는 경우가 네.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3차원까지 이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장현우 선수가 지금 추적자를 찍었고 백동준 선수는 사도입니다. 네. 추적자는 확실히 그 수를 좀 어느 정도 모았다가 강하게 상대의 빠른 확장 같은 걸 노린다거나 혹은 무리해서 태클을 올리려고 했을 때 찔러주면서 데미지 넣고 그런 다음에 쉽게 이제 수비를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패턴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추적자를 꾸준하게 눌러주면서 우주가문으로 넘어가는 건 약간 독특하죠. 네. 보통은 이제 우주가문 욕심이 나더라도 사도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전진을 했으니까요. 네, 본전 쪽에서 우간 올렸고요. 이게 소위 최적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회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섞이는 겁니다. 추적자 4개의 가스를 다 쓰게 되면 상대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좀 배제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추적자 다수를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삼관문 내지는 로공 삼관문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줘야겠죠. 네, 들어오는 탐사정 끊어내고 안 받아 올린 것까지 봤어요. 방금은 장현우 선수가 고민했죠. 추적자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연결체를 보여줄 거냐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추적자가 내려오자마자 때렸으면 연결체를 보여주지도 않을 수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둘 다 보여줬죠. 네. 이건 조금 잠깐의 고민이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백동준 선수는 로공 올리고 있습니다. 백동준 선수의 지금 빌드는 소위 정말 운영 갔을 때 안 진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하기 굉장히 안정적인 빌드죠. 뭔가 찌르면서 주도권을 완벽하게 빼앗아 온다기보다는 앞마당 가져가고 난 이후에 사도류 엇박자 늦은 찌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추적자 꾸준히 찍고 있고 앞마당에 불사조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차원관문 열렸을 때 추적자 2기, 총 6기 추적자에 불사조 하나가 사도 들게 되면 오히려 이득 장현우가 거둡니다. 네. 백동준 선수의 빌드는 거의 그거죠. 이미 어차피 전멸 추적자 쓰기 어려우니까 전멸 추적자를 사실상 배제한
대부분이 이제 빌드와 한번 네. 운영선을 볼 수 있는 체제예요. 들어가서 보호막 중요선을 깨고 본인 쪽에 난입하를 하겠다라는 네. 건데 와서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불사두가 다 와서 이걸 들어주게 된다면 추가로 나오는 것까지 네. 타도 받고 난 이후에 역풍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7기 들어주고 17기 생각보다 탐사정이 타도가 종기다 죽더라도 1분을 네, 이 정도면 9기? 너무 많이 잡혀요. 아, 불사조가 이걸... 빠져나가는데 이 정도면 장량 선수가 잘 막은 편일 거예요. 네. 반문 병력만으로 막은 거니까. 하지만 불사조까지 도움을 줬는데도 이 정도 피해라면 장량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죠.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역공을 가는데 불사조가 3사정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앞마당에 추적자와 함께 들어가서 화수기를 들어주고 추적자가 앞마당에 있는 3사정을 줄여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를 포기한다면 이 불사조가 본진 쪽에는 3사정을 계속 잡아줘야 됩니다. 네.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계속 가야 돼요. 자, 입구에는 파수기랑 추적자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래서 문제가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일꾼을 지켜줄 때 그때 에너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네. 훨씬 더 피해가 적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그때 불사조가 에너지를 쓰지 않은 선에서 그 정도 피해고 에너지가 쌓이는 불사조가 똑같은 데미지를 넣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장현우 선수는 뭔가 보유했던 그 병력과 에너지 보유량을 고려해봤을 때 아직 손해가 큽니다. 네, 공업도 지금 먼저 누른 상황이고요. 서로 간에 한 번씩 툭툭 주고받는 상황이었는데 장현우 선수는 쓰러질 뻔할 정도로 아팠거든요. 백동준 선수는 아픔을 아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적화가 완벽하고 업그레이드도 앞서는 만큼 이거는 오히려 TF를 짓고 난 이후에 공격을 가도 괜찮을 정도로 네. 상황이 여유롭죠. 1권 수차 차이가 10개 이상 벌어졌고요. 특히 뭐가 문제냐면 장현우 선수 입장에서 우주관문이고 불사조를 3개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일꾼 피해가 크다 보니까 결국 우주 가문이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불사조 할 게 사실 없어요. 그렇죠. 네, 차라리 예언자면야 뭐 상대가 어느 정도 병력 빠져나갔을 때 견제를 조금이라도 더 세게 할 텐데 불사조 세기는 같은 수라고 해도 견제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장현우 선수의 판단이 나쁘진 않습니다. 불사조 세기에서 더 추가하기보다는 그냥 손해를 많이 받겠다. 본인 쪽과 앞마당에 있는 연결체에 모두 증폭 몰아주면서 탐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못 따라갔어요. 그 정도로 불리한 겁니다. 네. 상황은 판단은 좋은데 상황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지금 환상불사조가 상대 본인 쪽에 가서 육관문의 기사성 기록 보관소를 보게 되면 좌절할 거예요. 이제 황혼위에 올라가고 01업을 눌렀는데 상대방은 인프라가 다 갖춰졌거든요. 그렇죠. 저 업그레이드가 되는 타이밍이고 거기에 추가 사관문까지 올렸습니다. 5, 6 추가로 더 올려요. 그래서 장현우 선수 입장에선 이제 해내야 될 거 딱 하나죠. 그냥 이 악물고 수비 준비를 하고 그래 그나마 이제 불사조가 세 개라도 있으니까 건강기 그런 그 견제 싸움에서는 약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이제 필수인 네. 건데 근데 이걸 백동준 선수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느냐? 그냥 트리플입니다. 내가 갈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장현우 선수가 이제 여기서 변수를 두지 않은 상태로 정석적인 플레이로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탐사정을 11기 잃은 상태로 꾸준히 찍었고 지금 백동준도 3개를 더 찍었거든요. 근데 이건 최적화에서 많이 벗어난 겁니다. 오히려 백동준은 트리플을 지어놓은 상태로 인프라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트리플 쪽에 본인 쪽에 있는 삼성이 이제 찍으면서 돌려도 상관이 없는데 장현우 선수는 관문 늘릴 타이밍에 탐사정 찍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분광기 나왔을 때의 타이밍이 엄청 매서운 거죠. 네. 그래서 12시에 있는 불사조가 분광기 나오는 거 보고 분광기를 끊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밖에 진짜 힘듭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광기 나오고요. 저 관문 완성된 거 보면 아마 이제 장현우 선수도 곧 있으면 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약간 걱정을 할 수 있죠. 네. 연결체가 그렇게 늦지 않은 선에서 따라는 가고 있는 거라 제발 좀 천천히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좀 체기가 일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력 나갑니다. 백동준은 이게 의미가 아예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백동준 선수와 장현우 선수가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는 건 증폭의 차이죠. 네. 연결체의 증폭을 써야만 했던 장현우와 재련수의 증폭을 쓰면서 업그레이드를 앞당긴 그 차이는 이 싸움으로 바로 눈에 띌 텐데 와 부대 병력 수가 지금 20 이상 차이나요? 환상 집중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건 못 막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연결체 내줘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백동준 선수가 더블인 상태에서 쥐어짰으면 몰라도 트리플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연결체를 깨있는데도 상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그냥 입구 좁혀놓고 트리플을 돌려도 되고 아니면 자신의 힘을 믿고 그냥 들어가도 될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고 트리플은 깨졌습니다. 붙이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면 트리플 활성화에 육가스 채취하고 집중감만 모으면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경기를 끝낼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네. 들거든요. 소방패 켜고 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좁은 길막 끼고 수비를 하려면 이제 불멸자라도 많으면 좀 좋겠지만 네. 하나 정도로는 아직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 아니죠? 지제! 공격 타이밍에 경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1대0 앞서는 백동준.
후전이 이제 약점이라고 평가받는 백동준 선수였는데 경기 전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이전에 20연승을 달리던 태난전을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을 줬죠. 그만큼 네. 상대방이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맞춰갖고 타이밍마저도 자신이 계산한 대로 딱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건 이건 연습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초반 준비한 사도 가족이 일꾼 10개 잡아내면 차이를 벌렸죠? 네, 상당히 콤팩트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백동준 선수의 방금 전 1세트의 그 경기는 뭔가 그냥 봤을 때 쉬워 보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사도 초반에 모아서 한번 일꾼 잡아주고 이때 이득을 챙기면 그때부터 무난하게 내가 하고 싶은 업그레이드와 타이밍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만큼 심플한 느낌이 강할 만큼 백동준 선수의 공격은 간결하고 확실했어요. 네, 오늘 세트 경기에서 먼저 승리 따냈고 이제 두 번째 세트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 출발이 좀 백동준 선수예요. 그렇죠. 백동준은 자신감이 붙었고요. 장현우 선수에게는 좀 필요해 보이는 게 이전부터 이 선수가 한창 잘하던 시절부터 언제나 우직한 플레이를 좀 선호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좀 많이 불리했잖아요. 이건 심하면 8대2 정도로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럴 땐 우직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암흑기사나 분열기처럼 무언가 변수를 하나 꺼내드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하면 백동준의 그 기본기 따라가기 좀 힘들어 보여요. 네. 일꾼 견제에 좀 흔들리면서 첫 번째 경기 내준 상황에서 과연 두 번째 경기 따라 붙을 수 있을까요? 2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됩니다.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백동준. 뉴비, 디어. 날카로운 견제로 주도권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세트 경기 승리. 현재 세트 스코어는 1대0. 이에 맞선 빨간색 장현우. 진에어 그린윙스, 크리에이터. 초반 기세 싸움에서 좀 밀리고 힘든 상황에서의 두 번째 세트 대결이에요. 따라 붙는 모습, 저력, 근성을 보여줘야죠. 오늘 1경기의 주도권 백동준이 잡았고 이제는 코너에 몰린 채 쫓아가야 되는 장현우 선수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 포인트죠. 그렇죠. 일단 근데 장현우 선수가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토스를 뽑게 되면 지금 당장에 팀 내에 있는 김유진과 조성우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은 정석도 정석이지만 변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나 김유진 같은 경우에는 불리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암흑기사 카드를 정말 잘 꺼내들고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땐 정말 안 하는 몰래 멀티를 하면서 어떻게든 승리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장현우 선수에게 필요한 건 그런 유연성 같습니다. 상대방이 정직하게 플레이한다고 했을 때 5대5로 시작하게 되면 밀리지 않는 자신감은 있겠지만 상황이 6대4 이상으로 벌어지게 됐을 때 무난하게 해서 따라가는 게 서로 간의 실력 갭이 거의 없으면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럴 때 변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좀 찾아야겠죠. 그렇죠. 이 풋풋전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칙적인 플레이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장현우 선수도 주도권을 내가 줄 수 있는 선택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 근데 뭐 1전 세트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겠죠. 나름대로 상대를 속이면서 몰래 불사조를 모아주는 선택도 나름 이제 의미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장현우 선수는 1세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수를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네. 차원 관문도 안 누른 상태로 우간지일 것 같은데 연기 엄청 잘해야 됩니다. 백동준이 지금 바로 이상한 느낌을 찾고 있잖아요. 수정탑도 제대로 안 보였고 인공지어서 돌아가는 것도 자신과 똑같이 뺑글뺑글 네. 돌아가야 되는데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진 우간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판단하에 찾는데 만약에 못 찾는다 하더라도 의식하고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번에 백동준 선수는 추적자예요. 우주 관문 일단 정답을 향해 가고는 있죠. 물론 그 타이밍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본진 쪽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완자가 아닌 불사조만 이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단서만 얻는다면 아 아이고 이거는 그러면 우강 완성시키면서 바로 본진 쪽에다가 황혼의 지금 가스 딱 되는 걸로 본진 쪽에 황혼의 짓고 변수를 만드는 게 소위 김유진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우직하게 들켠 상태로 예언자를 가게 되면 불사조 나오면서 사추적자로 네. 맞고 이거는 백동준이 오 그래도 이거 변수 왔다. 오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거 변수 되죠? 여기서 일꾼 적당히 잡으면 우주 관문 뭐 들켜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 여기서 탐사정을 지금도 이득이고요. 5개 이상 잡게 되면 뭐 굳이 예언자 하나 내준다고 상관이 없을 정도 네. 상황이 좋아지죠. 아 잡겠는데요? 일도 꽤 많이 못하겠죠? 지금 서로 몇 번이나 뭉치겠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생각 외의 성과를 거뒀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 쪽에 황혼회를 지어주는 장현우 선수의 판단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두기가 주도권을 잡아온 거고요.
이러면 이제 우주감은 이제 들켰을 때 그냥 바로 취소하고 본진에 다른 데크를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법했지만 방금 전해준 피해 덕분에 저 우주가문이 오히려 약간 그 시선 올리기 용으로 좋았죠. 그렇죠. 네. 백동 선수는 저쪽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보니 본진 쪽 관리가 이제 늦었던 거고 뭐 이거만으로 장윤호 선수가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확장도 먼저 늘렸고요. 백동준 선수 이거 이 상태로 암흑 기사 넘어갈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우간을 내준 상태로 로공 짓고 앞마당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변수로 그냥 본인 쪽에 황혼 그 암흑 성소 지워버리고 삼관문으로 찔러버리면 장현우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조사를 네. 못했어요. 앞마당 연결처 올린 거 좀 확인하고요. 네. 일단 장현우 그 선수 입장에서 백동준 선수의 우주관문을 네,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 확실히 암흑 기사를 배제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 거죠. 충전소가 좀 지어져 있고요. 여기서 예언자 시야 봐야 되는데 황혼이 보이지 않았나요? 이거 네. 보였는데 장현우가 로공을 안 치우면 경기 허무하게 내줍니다. 백동준 입장에서 머릿속에 점점 계산이 다 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백동준은 지금 추적자 본인 쪽에 배치하면서 상대 환상불사조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이 반대면 해시로 돌고 있는 저 판단은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네. 본진 쪽에 있는 사추작자가 이 여기서 들어와요.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반응할 수 있냐죠. 이게 보통 다행이네요. 앞마당을 딱 봤을 때 앞마당을 봤으니까 됐다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진 쪽까지 가서 봤어요. 방금도 네. 살짝 쓸면서 분명히 확인을 했잖아요. 네, 시야에 들어왔죠. 네. 바로 취소해버리네요. 로공 올리고 있습니다, 장현우. 네. 근데 취소에서 뭐 백동준 선수가 방향을 튼다고 장현우 선수의 정찰이 결과적으로 나빴냐, 뭐 혹은 저것 때문에 로봇광에서를 짓는 게 과투자냐,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장현우 선수는. 그렇죠. 백동준 선수가 푸전에서 패배할 때 패턴을 보게 되면 언제나 상대 선수가 반 템포 정도, 빠르면 한 템포 정도 빨랐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오히려 장현우 선수가 한 템포 앞서 있는 겁니다. 이전에 백동준이 패배했던 경기와 흡사하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장현우 선수가 좀 비출 줄 알아야겠죠.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암흑성소를 받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암흑기사가 안 온다면 취소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아쉬운 건 가스 타이밍이네요. 장현우 선수는 상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확인하자마자 네, 그냥 용화소 짓고 운영을 선택했다면 가스를 이제 파주는 게 맞았는데 와 이게 다 묶였어요. 이렇게 되면 뭔가 장현우 선수는 어정쩡해집니다. 지금 네. 타이밍에 찌르기도 안 되고 앞마당 가스도 수급을 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백동준 선수에게 턴이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저추적자는 묶이기는 했지만 무조건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전멸이 자신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근데 장현우 추적자 꽤 많이 찍었거든요. 네. 12기까지 찍었는데 이거 공격 갈 생각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앞마당 가스 타이밍을 늦춘 걸 보면 이건 쥐어짜서 한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뭔가 피해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 피해 못 주면 1-2분만 지나도 백동준 선수가 훨씬 세져요. 네, 불가차가 나와요. 원래 이게 추적자로 압박을 해주면서 해야 되는 플레이는 트리플 저격의 연결체를 짓고 앞마당 가스 없는 거를 이용해서 네. 오히려 이제 관문 수치를 8개, 9개 돌진광전사로 상대방이 집중관과 불멸자를 잡아먹는 그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트리플 지역 쪽에 예언자 한번 견제를 당했고 지금 추적자가 원래 해줬어야 되는 건 상대 본진 쪽에 전멸로 올라가서 막 양방향 흔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시도도 못하고 있고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땐 저 정지장 수호물이 엄청 위험해 보입니다. 네, 추가 육관문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백동준 선수는 이전에 정기장 소음을 하나가 엄청나게 좋았던 거죠. 그때 타이밍이 가장 약했을 타이밍인데 순간에 별다른 위기 없이 잘 넘기고 네. 네, 이 다음도 본진 쪽에 정기장 소음을 전체적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황은 백동준 선수에게도 꽤 좋아집니다. 불멸차 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백동준 선수가 밀릴 게 딱히 없거든요. 네. 장현우 선수가 준비했었던 카드를 꺼내지도 못하고 바로 막혀버리다 보니까 이건 장현우 입장에서 따라가려면 추적자가 시간을 좀 많이 벌어줘요. 네. 특히나 연결체를 한번 끊어야 돼요. 네. 물론 장현우 선수의 트리플이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체제의 그런 그 완성도를 보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양에서 찍어 눌러야 되는 건데 양에서 찍어 누르기에는 백동준 선수의 트리플이 늦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탈탈할 뿐이에요. 예, 공격 편력도 지금 더 많고 집중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백동준 선수가 돌진 안 눌렀죠? 네, 돌진 안 누른 건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잡고 나가야 되는데 돌진이 없다면 장현우 선수가 한 게 없음에도 오히려 시간을 장현우가 자연스럽게 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추적자도 들어와서 관문을
정전 한번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시간을 벌고 있는 거고요. 네, 돌진 겸에 끝난 장현우 선수고요. 네, 그나마 장현우 선수 입장에서 다행이네요. 내가 자리해준 덕분에 저런 이제 기회가 오기는 오는 거지만 어쨌거나 백동준 선수의 실책은 나에게는 희소식이죠. 그리고 저 돌진간 전사를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아프겠는데요. 결국 상대 본인 쪽에 보냈던 불멸자는 지금 전멸 지역자가 돌아오게 됐을 때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장현우 선수가 역으로 돌려주고 있는 분간기의 불멸자 두기는 입구 쪽에 심시지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정관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 귀환으로 빼줘야 된다라는 건데 시간 좀 더 벌 수 있습니다. 와. 올라가서 지금 독일을 견제 시작하고요. 네. 이거 장현우 선수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기회 가져오죠? 많이 놓치는데요? 지금도 따라가고. 네, 지금도 돌진 못 누르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공협이 늦은 장현우 선수 입장에선 이런 게 시간 끄는 플레이가 없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더해진 건데. 근데 상대의 그런 게 돌진의 그런 유무 덕분에도 생각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입을 수 네.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하는 병력이 지금 어느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줘야 될 건 집정관이 무리하다. 잡혀서는 안 되는데 이거 잡히면 센터 지역 쪽에 나가 있는 백동준의 병력 그대로 공격할 수 있거든. 네. 근데 지금 탐사정을 꾸준히 찍었던 장현우 선수와 탐사정을 안 찍은 백동준의 병력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조합 차이가 심합니다. 백동준 선수는 이제 여기서 살짝 고민했겠죠.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는 분명히 빠른데 공연 믿고 갈 거냐 아니면 돌진까지 기다릴 거냐의 선택에서 네, 돌진이 늦었다는 걸 알자마자 결국 후퇴. 이러면 장현우 선수에게 다시 또 시간이 주어졌죠. 네. 너무 말렸네요. 돌진 강경사 하나 때문에. 저 돌진을 눌러놨다면 지금 본인 쪽에 분광기가 오는 순간 오히려 공격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죠. 병력이 더 많아요. 상대가 불멸자를 안 찍으면서 트리플을 먼저 가져가고 그 양으로 찍어누리려는 상황인데 집중한 두기마저 빠졌다. 이건 조합에서 차이가 엄청나는 거거든요. 네. 조합도 백동준 선수가 훨씬 좋았습니다. 숫자가 네. 조금 더 적지만 불멸자와 집정관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장현우 선수는 조합을 생각하는 빌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양으로 찍어누리겠다라는 거라서 백동준 입장에서 밀릴 게 전혀 없었는데 돌진 한번 못 누른 걸로 인해서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건물을 한번 깨줘야죠. 네. 이거 장현우 머리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앞마당에 추적자 때리다가 유력 병력들이 안 돌아오면 중앙 윗지역에 있는 병력들이 위로 돌아서 엘리전도 먼저 때리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백동준 선수도 싸움 피할 생각 없어요. 돌진 딱 맞춰서 양쪽에서 덮습니다. 돌진은 됐는데 네. 왼쪽에 집정관이 따로 달려있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렇죠. 상대 관전사를 녹여줘야 되거든요, 집정관들이. 아, 그렇죠. 그래도 이거 백동준 선수의 관전사랑 양이 네. 와, 왼쪽에 밀어버리는데요. 네, 이게 양 자체가, 조합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와, 이걸. 야, 이거 광가사를 그렇게 잘 녹인 네. 건 아닌데 네. 정말 조합 하나로. 그렇죠, 조합으로. 자, 이 비율로 해서 불멸자나 집정과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서 3배, 4배 차이예요. 아, 이건 장현우 입장에서 너무 아쉽겠네요. 사실 보존 타임이 네. 존재했던 빌드였는데 그때 경기를 못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백동준의 실수 덕에 운영 갈 수 있는 여지를 네.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네. 조금 더 욕심을 냈었던 게 너무 큰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정관 하나도 공격받고 있고 결국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인구수 150 넘기 시작하면 조합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네, 백동준 선수의 조합 확실히 불멸자와 집정관이 그냥 많다라는 그 장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조합이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장현우 선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쥐어짠다고 해도 이거 5대5 싸움 정도 만들기가 어렵죠? 지금 공격 병력 숫자 차이가 부대수가 지금 인구수 30 차이 납니다. 30 차이에 집정관 차이까지 난다면 이건 네. 긴다라는 거죠. 지대 1세트 대결 백동준 선수가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승자전 진출! 확실히 백동준 선수가 뭔가 노련하네요. 전체적으로 경험이 많은 그런 게 티가 납니다. 중간중간에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거긴 이제 자신의 실책으로 인해 경기를 놓칠 수도 있었던 타이밍이 분명 있었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뭐 잠깐 고민은 했지만 정답을 바로 잡고 그걸 정답을 시행해냈죠. 네, 이 소상 실수가 좀 있었음에도 수습을 잘했어요. 꾸준히 이제 유일한 단점이라고 최근에 듣고 있었던 백동준 선수였는데 장현우 선수와의 경기를 보게 되면 약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경기 운영을 선보였어요. 물론 실수는 있었지만 네. 그걸 빠르게 극복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승자는 백동준 선수 올라갔고요. 이어서 한희석과 얼 선수의 대결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